제주시내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 2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2주 전 인근 학교에서도 발생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의 화학비료 사용 증가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시내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2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2주 전에 인근 학교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성 질환과 비슷한 상황이라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전교생이 오전 단축 수업을 하고 이른 학교길에 나섰습니다. 학생 14명이 어제 점심 급식이 끝난 직후 구토와 복통 증세를 호소하더니 오늘은 학생 10명에게서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단축 수업을 실시한 겁니다. 유치원과 2, 3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에서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서 급식도 중단됐습니다. 친구들 왜 결석했어요? 그 설사해갖고 진짜. 학생들도 검사받기 위해서 그 뭐지? 지금 병원에 갔어요. 지난 7일에도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23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상황. 해당 학교의 식중독 의심 증세는 2주 전 인근 학교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성 질환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식중독 대응 협의체를 가동해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전 학교에 파견돼 가지고 그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은 보건당국에 해당 학생들의 가건물과 급식소 조리용수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1, 2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다음 달 3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됩니다. 다시 기리는 4.3 정신, 함께 그리는 세계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4.3 희생자, 도민 등 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념식 당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도 전역에 추모 묵념 사이렌이 울리며 추념식 실황은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4.3 희생자 등에 대한 배보상 방법과 절차, 예산 규모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정리된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예산을 추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와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명문화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제주의 청정지하수로 만든 삼다수가 해외로 수출될 정도로 제주의 물은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제주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이상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됐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양돈장이 밀집한 제주 서부 지역입니다. 이곳의 지하수 관정 안에 카메라를 넣어봤습니다. 앞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분석해보니 사람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았고 질산성 질소는 축산 폐수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사가 안 될 정도로 물이 잘 빠지는 지역. 그쪽 지역에 지금 양돈장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거의 다 양돈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질산성 질소 농도는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해안선을 따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화학비료 사용량이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다 보니 해발 200m 이하 지하수가 대부분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빗물이 지하 침투가 잘 되다 보니까 비료 저장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뿌려야 생산량이 높아지니까 비료를 많이 준 만큼 거기에 있는 비료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하수도를 연결하기 어려운 중산간에 관광지와 숙박시설이 늘자 정화조에서 곧바로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개인 오수처리 시설이 만 군데를 넘어선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지만은 그 규모가 최근에는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방류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우려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제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화학 비료가 61%로 가장 높고 축산 폐수 33%,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이 6%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산 폐수 때문에 서부 지역 정수장 가동까지 중단된 가운데 지하수 오염은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참여 환경연대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의 물 위기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 환경연대는 제주 하수처리장 오수 방류 사태와 중산간 지역 제한급수, 지하수위 최저치 하강과 제주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난개발과 제주도정의 안이한 대처라며 물 문제 해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유채꽃이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때마침 이번 주말 서귀포에서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장소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 일원이고요. 걷기 거리는 5km와 10km, 20km로 몸의 상태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채꽃을 벗삼아 봄 기운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주말 날씨는 무난합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고요. 제주의 한낮 기온은 11도 선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북부와 서부 6도, 동부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는 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12도, 남부 14도로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겠고요. 서부 지역은 11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4m까지 높게 일면서 내일 오후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4월 초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최근 불거진 쓰레기 사태는 위정자들이 성장 논리에 집중하면서 자연 환경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쓰레기 사태를 실무자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도지사가 원인과 과정을 냉철하게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 해외 시찰 비용과 옛 탐라대학교 유지보수 비용 등 17억 원이 삭감된 제주도 추경 예산안과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신설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봉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 전망대 설치에 제동이 걸리면서 압축 쓰레기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준공되는 소강로 굴뚝에 동봉리 주민들의 협약에 따라 전망대를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부터 6차례나 경관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소강로 굴뚝 공사만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회천동 북부 소각장에서 태우지 못한 압축 쓰레기 7만 톤을 옮겨서 태우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삼나무 벌목을 위한 중장비 확보 등 공사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내일 제2대천교에서 세미교차로까지 1.35km 구간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나무 벌목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민 활동가들과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